자, 저희는 이제 세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길거리 가시면 태양광 많이 보시잖아요. 요즘 뭐 저도 고향에 가니까요. 저희 고향에 이제 그 산소가 있는데 산소 옆에 몇년 전에도 갔더니 아니 나무가 다 하나도 없어지고 완전 태양광으로 쫙 깔려 있어서 하도 황당해서 그 동네분한테 여쭤보니까 아이 태양광이 돈 된다고 그래서 그저산 사갖고 그냥 나무 다 잘라버리고 다 태양광으로 산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뭐 요즘 뭐 시골 가시면 진짜 산골도 다 그렇게 해놓습니다. 근데 저쪽 지금 호남 쪽 가면 저렇게 많은 부분을 태양광으로 지금 다 덮어버리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문재인 정권이 태양광을 육성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태양광을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원전이나 이런 데 생산하는 전기보다 네 배나 더 받고 이 한전에 팝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한저이 원전 같은 경우는 한 46억 6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태양광 원전은 170원 주고 사요. 근데 이걸 의무적으로 사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전 적자 대부분이 이 태양광에서 나오는 이거 저 전기를 사느라고 여기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원재료를 저 써서 싸게 하는 거하고 지금 태양광을 저렇게 설치하 그러니까 저 태양광이 문재인 정권 때막온 산천지 그다음에 논 그다음에 바 저쪽이 새만금 저기 지금 다 깔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다가 저 산림 저기 뭐 훼손에 새똥천지가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새만금 가서 저걸 했는데 새만금 같은 경우는 이 새똥들이 새들이 거기가 뭘 앉는 줄 알고 다 거기다 저 새똥을 나눠갖고요. 그거 청소하느라고 약품을 써야 된대요. 그래갖고 또 환경오염이 일어난답니다. 근데 이게 막 엎친데 덮친 격이에요. 근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저렇게 퍼나른 건이 저가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이거를 전부 다 자기들이 짝짝꿍한 공무원들이 특히 산자부 공무원들이 이 허가해주고 또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그래갖고 공공기관 한 250명이 그러니까요. 와. 내무규정을 어기고 태양광 발전에 병행했다가 이번 감사원 감사에 다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태양광 관련된 업무 처리도 하면서 뭐 자기 뭐 지인 또 자기 가족 뭐 사실은 자기인데 예, 이름만 빌려서 차명으로 그 비즈니스에도 해갖고 돈도 빨아먹었다 이거니까 지금. 그렇죠. 진짜 이게 웃긴 게 보통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허가가 나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형질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자부에서는 이또 핑계를 뭐로 대냐면 적극 행정이라고 그래요. 적극 행정이라는 걸 해서 왜냐하면 위에 방침이 태양광을 많이 하라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설치를 할 수가 없는데 그걸 갖다 변경을 해서 설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혜를 줘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퇴직해서 그 회사의 대표를 맡아요. 이게 완전 꼭 먹고 알 먹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LH 사태 때그 특공 그거는 거의 뭐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한전이라든가 한수원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공기업 공공기관 그 직원들이 이렇게 임직원들을 이렇게 해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또 전북의 강인준 군산시장 같은 경우는 새만금에다가 99메가와트 규모의 그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여기도 고교 동문들, 민간 건설업자들 다 특혜를 줬대요. 그래서 결국은 군산시가 앞으로 15년 동안 110억이나 손실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110억이나. 그리고 또 전북대에 뭐 선모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 맞아요. 사람 진짜 항상 문제가 됐잖아요. 자본금 1억짜리 업체 운영하면서 허위로 풍력 발전소 다 따내갖고 600배를 차익을 봤대요. 근데 그걸 또요, 중국에다가 다 매각하려다가 덜미가 잡혔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 태양광이요, 그때 하도 이 문재인 정부가 빨리 하는 바람에 대부분 다 중국에 수입해 온 거예요. 국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참 중국 좋아합니다. 참 치르네. 그리고 뭐또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일반인들이 하는 경우랑 농민 또 축산업 하는 분들 어업인들이 하게 되면은 좀뭐 이렇게 그 전기 사주는 양도 좀 많이 늘어나고 뭐 하니까 요걸 또 농사 짓지도 않는데 농사 짓는 것처럼 허위로 또 꾸며가지고 요거 보조금도 많이 받아내려고 서로 조작해가지고 뭐 해갖고 딱 걸린 게또한 700건 되고요. 이게 총체적으로 여기 완전 복마전이에요. 복마전.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람만 38명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의뢰한 사람만 문제가 있어. 거기다가 지금 이게 민간업자 뭐 뿐만 아니라 뭐 등등 회사인데 이게 문제는 지금 한전이요. 지금 적자가 2021년부터 올 1분기에 적자가 44조 원이에요. 근데 이 가스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적자가 지금 12조 원에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 적자의 상당 부분이
의무적으로 이거를 전기를 사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원전보다 네 배나 비싼 네. 걸. 이걸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돈 많이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서 이 태양광을 하잖아요. 그러면 태양광 저장 장치를 만들잖아요. 예. 그거 전기전 그걸 예. 또 송전을 해야 되잖아요. 송전을 해야죠. 송전선을 만들어야 돼. 그 투자를 한전이 다 해 줘요. 아. 그 투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한꺼번에 전 국토를 그냥 이게 막 태양광 패널로 그냥 다 깔다 보니까 이게 과잉 생산되는 데다가 왜냐? 단가가 높으니까. 아니 170원씩 저 팔아 주니까 이 업자 입장에서는 아니 벼심고 저 밭심으로 사는 것보다는 태양광 하는 게 훨씬 이득이 그렇죠. 그것도 아. 중간에서 이렇게 특혜 주고 할 수 없는데 산 깎아 해주고 그러다 또 큰 저 저수지 같은 데다 그냥 태양광 패널을 다 깔아버리고 그럼 뭡니까? 밑에 있는 이 저 이 연못에 물이 햇빛을 못 받아갖고 밑에서 또 썩어요 물이. 그런 일들이 반복된 게 지난 4년, 5년 동안 반복돼갖고 대표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아파트에 그 태양광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인회가 그거 많이 허인회하고 3명의 운동권 출신들한테 나눠줬잖아요. 한 400억 벌었대요. 400억. 제가 알기로. 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떼돈을 번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정치 참여 선언 재작년 6월 29일이었습니다만 그때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하겠다. 네. 이권 카르텔. 이 대표적인 문재인 정권 때 생긴 이권 카르텔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탈원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실제보다 낮게 조작해갖고 더 가동시킬 수도 있었는데 조기 그냥 그 폐쇄를 시켜버리고 그러면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량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게 원전 그 저기는 발전량을 줄이고 이게 네 배나 단가가 네 배나 비싸고 그 비싼 그것도 의무적으로 한전 같은 공기업에서 그 구매를 해줘야 되는 그 국민 혈세 아닙니까?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거기서 이제 그걸 다 빨아먹고 사는 이 이권 카르텔이 형성됐다. 그런데 이것도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한 1년 정도 됐잖아요. 네. 이번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게 지금 이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좀 저기한 게 이 정도 됐으면 감사원 감사 전에 모든 부채는 자체 감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체 감사 기능이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정권이 바뀌었으면 빨리빨리 좀 적발해내고 뭘 했어야 되는데 굳이 꼭 외부 매스가 들어가야지 이런 게 밝혀지는지 네. 그게 좀 답답해요. 저는 이 산자부가요. 네. 아시겠지만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가장 혜택을 받았던 부처입니다. 여기 백운규, 최희봉 네. 뭐 등등 해서 정재훈 차관 전부 다 승진해서 어디 갔습니까? 공기업 사장도 다 공기업 사장으로 다 갔죠. 공기업 사장 네. 갔죠. 다 갔습니다. 그러나놓고 또 가서 또 엄청나게 버텼잖아요. 버티고 뭐 무슨 뭐 체육 스포츠단 만들고 뭐 거기에 특혜 주고 뭐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이제 탈원전 갔다가 뭐 너 죽을래 하면서 뭐 하니까 이 말을 잘 들으니까 네. 차관을 원래 두 명인데 세 명으로 늘려줬어요. 한 자리 에너지 차관 네. 한 자리 더 늘려줬어요. 그러니까 차관 한 명 더 늘려주는 게 얼마나 큰 특혜입니까? 그리고요 조직도 확대시켜줬어요. 그 전까지는 문재인 전에는 1실 4국 16과였는데 1실 6국 22과 네. 국을 두 개나 더 늘려주고 과도 6개나 더 늘려줬어요. 네. 그러니까 막 공무원들 좋은 거죠. 그러니까 참 보니까 최희봉 당시 산업비서관 가스공사 사장 예. 정재훈 한수원 저 사장 성윤모 전 장관은 한국공학대 이사장 야 이거 그냥 산업부 간부들이 가서 그냥 가서 이렇게 어? 저 꿀 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기재부 출신들은 모피아다 해서 네. 뭐 마피아에 비유해서 그러는데 이거 뭐라고 불러야 돼? 삼피아. 예. 이 완전히 삼피아예요, 이거. 국민들한테 이렇게 전기료 폭탄. 더군다나 또 한전이 저렇게 부실하게 만드는데 책임. 더군다나 한전공대 지금 만들어갖고 지금 거기에 매년 천억씩 지금 때려 부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한전을 지금 구조적인 적자 기업으로 만들어 놨고. 그래놓고 자기들은 지금 좋은 자리에 가서 다 일일이 하고 또 차관 3명까지 만들어 놓고 자 그래놔놓고 또 내부에서는 이 저 간부들이 전부 다 태양광 투자해갖고 돈 다 왜냐하면 태양광이요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예. 보조금이 나오니까 그 보조금이 그러니까 눈먼 돈이라고 다 하는 거예요. 다 대강 그 과정에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하려고 전부 다 형질 변경 다 해주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감사원이 이번에 밝혀낸 게 요 정도지 실제로는 여러분 아마 시골에 가보시면 자 택도 없는 곳에 지금 태양광들이 그냥 막 그러니까요. 이 저 너무나 흉물처럼 다 돼 있습니다. 예. 아니 이게 신재생 에너지의 원래 취지가 뭐예요?
환경 친화적인 거 아니에요? 네. 환경 친화적인 건데 산림 파괴하고 있어요. 태양광 한다고. 엄한 곳에 그냥 그 있던 멀쩡한 나무 다 베버리고 이 태양광 그 왜 판넬이죠. 그 설치하느라고. 그리고 네. 아까 이제 그 이제 새만금 사례도 들어줬지만 오히려 환경 파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 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대통령실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네. 여기 이제 그 감찰 철저하게 태양광 사업 그 당시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라. 네. 감성감사 완전히 매듭이신 건 아닌데 네. 여하튼 그 감성감사를 이어받아서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감찰을 하는 겁니다. 이 감찰을 하면요. 거기서 또 새로운 사실 좀 발견되고 네. 필요하면 이제 뭐 수사 의뢰하고 이제 뭐 검찰과 경찰이 여기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보니까 한 1년 동안이나 이걸 이렇게 저기 한 보니까 제가 이창양 그 장관 있잖아요. 네네. 아 이분이 난 카이스트 교수하다가 온 줄 알았더니 이렇게 경력을 보니까 행정고시에요. 그 아, 산자부 출신이에요. 왜 15년인가 근무했어요. 네, 그러니까 산자부 출신이에요. 이게 아까 우리가 3피야 3피 했지만 아무래도 이게 뭐 국회의원도 자기들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냥 감싸주잖아요. 네. 이런 뭐가 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전문성은 있는데 과감하게 이런 그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 이런 것들은 수술해 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뭐 했는지 좀 그렇습니다. 예. 참 저는 오늘 그 조선일보 전 정치부장 배성규 부장이 그런 칼럼을 쓰긴 했습니다만은 전 도대체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책임을 하나도 묻지 않는가. 저는 그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좀 거론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탈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책임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당시 산자부 장관이 아닙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이스타 항공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결정권자가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전직 대통령 건드리면 또 문제가 커질 것 같다고 그래서 검찰에서 쉬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 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책방 열어갖고 온갖 정치인 다 하고 있고, 그 사람들 가서 그냥 무슨 뭐 순례하듯이 하고 있고, 다 SNS 하면서 그냥 완전 관종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또 왜 저렇겠습니까? 자기를 못 건든다고 생각하니까 저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국민들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평산마을에 정치인들 불려들어서 맨날 무슨 뭐 자랑질이나 하고 커피 팔고 차 팔고 하면서 저런 대통령 보셨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 문 대통령, 물론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뭐 사법처리, 뭐 수사 이런 거는 좀 신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우리 이제 불행한 역사를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건 맞습니다만 저는 그런 원론적인 거에 동의하면서도 근데 문재인의 그 행태를 보면 네. 도를 벗어나도 너무 벗어났다. 네. 그냥 거의 천방지축 수준 아닙니까 네. 지금. 정말 저는 저런 행동들이 결국은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 조용히 지내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용히 지내는 게 저 모양입니까? 진짜 이거는 오히려 국내 정치에마저도 지금 저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 좀 굉장히 저는 좋지 않은 행보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결국은 이런 데서 그렇게 국민들은 소득주 성장 무슨 뭐 이 탈원전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작 그 정책을 총괄했던 사람은 저렇게 그냥 일일이 지내고 있다는 게 이게 국민들로서 과연 이해가 될까요?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가 있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 지지사항이 당시 네. 태양광 사업의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예요. 저는 바로 그 부분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오늘 윤 대통령이 왜 그 부분에서 오늘 아마 윤 대통령이 감사원 결과를 받아보고 오늘 이동 대변을 통해서 별도의 지금 입장을 낸 거는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하다. 그렇죠. 라고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그 의사결정 라인을 전부 다 하라는 이야기도 결국 이거 태양광 이거는 저 재생에너지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했고 본인 아까 우리 감독님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그 저 문 대통령 저 간 거 그 문재인 대통령 저 가서 새만금 가서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기요 나중에 전부 다 새똥천지가 돼갖고요 하얗게 바뀌었습니다. 저게 저건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저렇지 저거 그 다음에 새들이 저기가 자기들 서민 집인 줄 알고 저기서 다 저걸 한대요. 근데 그거 닦아내질 못한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이 줄줄 새고 공무원들 비리가 저렇게 드러나고 이런 일들에 만든 원초적인 사람은 잘 지내고 있다는 거 이건 정의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조국도 그렇지만 문재인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된다.
뭐 당장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지형이나 이재명 수사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검찰이 여력이 없지만 저는 언젠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가 정의를 밝히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예, 오늘 순서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꼭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우리 지원님과 서정욱 네. 변호사가 내일 대신 나오겠습니다. 우리 강찬호 논설위원이 지금 모친상을 모친상. 당해서 오늘이 이제 발인 날인데요. 네. 내일은 우리 지원님과 우리 찬호님 나오시겠습니다. 구름나그네님, 네, 죄송합니다. 구름나그네님 마지막에 또 이렇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저희 또 오후 3시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